자,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 범위를 내시고 싶다 하시면 전화하셔서 빨리 합류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요, 이렇게 단순합니다. 전화번호 보이시죠? 빨리 적어 놓으시고. 뭐 단순해요. 뭐 단순 논리지. 예? 뭐이뭐뭐뭐 DB증권에서 종목 검색기 받으시고 종목 검색기 받으시면요. 뭐 별거 없어. 뭐 별거 없어. 23일 날 이런 종목군들 매수와 그리고 매도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동 매매 기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매매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응? 6월 12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의 기준에 이스펜타시스 코스모 신소재 안타깝지만 어찌됐건 뭐 급등 나온 이후에 2차전지 맞으면서 맞았는데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고요. 편입 단가에 대한 부담률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이스펜타시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그 변동성 종목군들 검색기에서 포착되고 삼화알미늄이 지금 그 등락률이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변동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는 매매 사인까지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해서 마케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형성돼 있는 6월 13일의 기준에서도 이 초록 색깔 박스 쳐드린 종목군들이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군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군들도 왜 종목 검색기를 제가 제한적으로 드리려고 하냐면은 예를 든다면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어때요? 금요일날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29,000원, 29,000원 15% 포착되고 나서 상한가 가고 그리고 나서 추가 폭등 이렇게 나오는데 고점에서 꺾일 때 차익 실현하라고 분명히 차익 실현 사인이 나와도 안 팔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이너스 막20% 두들겨 맞고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색기에 튀어나와서 수익을 날수 있는 부분에 수익을 내시고 또 추세적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이런 종목 가져갈 수 있을 때 가져가면서 수익 가지고 가시고 이스펜타시스처럼 주력주로 포함해서 가져가면 그 주력주의 수익도 가져가시고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뭐 방송이랍시고 케이블 TV에 나오는 친구들이 히든 종목 보여준다고 해서 뭐 히든 종목 보여줘도 돼. 근데 속담표로 개잡수 갖고 나서 히든 종목이라고 하니까 보여주기가 민망했나 보지 그 종목을. 어찌됐든 지금 오픈해드리고 있는 저 종목군들이 방송국에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일장 공략 줍니다. 변동성 한번 저기서 보시죠. 한 종목이 전부 1조 이상이에요. 그 종목군들에서만 대처를 해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일 기준에서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7%에서 24%까지. 어? 실질적으로 우리는 19,900원이 아닌 19,000원에서부터. 그리고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그 변동성 나온 이후에 오늘 좀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은 약보합으로 끝내놓고 결론은요. 시간에서 거래대금 1위 지금 23,600원 7.52% 6시까지 기준에서 뭐 상한가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얼마나 땡큐합니까? 안 부러워요? 난 부러운데. 어? 우리의 종목군이에요. 15일날 기준 오늘자 공략주도 이렇게 올려드렸었잖아요. 여기서 현대로템 나쁘지 않았고 코스모 신소재 나쁘지 않았고 하이닉스 뭐 현대차 주력이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나쁘지 않았죠. 갭상승 위에 쭉 뻗어 올라가고 미끄러져 내려온 이후에 탄력 뭐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 수익 범위를 뭐 6월 달에만 놓고 보셔도 훌륭한 종목들만 갖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동진 세미캠. 그러니까 정중앙 선생님처럼 매매가 원활하시면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유지 전략 위주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고. HPSP 어때요? 오늘 또 폭등이죠. 이때가 28,950원에 정중앙 선생님 또 9.46% 수익 내시고 나오시고. 저런 수익을 내니까, 루닛이든 DB든 보는 거예요. 루닛도 오늘 공개적으로 차익 실현 문자 나갔죠. 거래 100만 주도 안 되는데 변동이 좀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아, 기회구나. 양봉이면 안 팔아도 돼. 근데 밀리면 차익 실현해. 마찬가지, 전부. 포스코 퓨처앱,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막연히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해드리고, 개별 기준에서 문자까지 못 나가잖아. 저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문자를 내보내려고 22만 원에 매수 사인 내다가 결국은 라이브 방송에서만 편입을 할수 있었고 막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어떻게
응? 라이브 방송에서만 편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하고 대처. 이게 6월에 다 수익이에요. 이게 전부 뭐 어디 소형 잡주 DB 종목 검색해서 떠서 상한가 한 거 내가 조금 이따 빼버릴게요. 농담이 아니라 여기에는 DB 빼고 나면은 뭐 프로텍 여기 뭐 껴있긴 합니다만 없어요. 1조 이하짜리가 어딨어 여기. 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의 수익이지. 어? 하이닉스에서 저런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짧게 끊지 마시고 뭐 끊어내시고 또 편입하셔서 정중앙 선생님 저기서 몇 번씩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수학에서의 상한가 이런 수익도 어제 같은 경우에 14일날 레이크 머트리얼즈 저 수익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요? 오늘도 어마어마하지. 애경 케미칼은요? 눈눈 안 나 지금. 레이크의 축제 분위기, 애경의 축제 분위기. 오늘 분명해요. 오늘 분명히 8%까지 밀렸어요. 근데 어제 편입한 물량에 개별 차익 실현 있었고 어제 편입한 물량에 손절이 아니라 편입의 기준, 라이브 방송은 추가 편입의 기준. 전부 다. 얼마나 행복해. 응? 이런 수익 인증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응? 지금 키리우스 선생님 한 3년 같이 하시다가 지금 독립해서 혼자 하세요. 아니 뭐 하려고 윤정도랑 같이 해. 다 배웠는데. 저보다 좀 젊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제대로 다 배웠어요. 돈을 왜 내 나한테? 안 내도 돼. 문나님도 완전히 이제 독립하셔서 손글씨로 저 다 저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손글씨로. 그러니까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수익이. 이런 수익들이. 이런 수익들의 마지막의 기준은 저기서 차익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아니지. 우린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차익 실현에 대한 기준이 정형화되어 있고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한다는 기준 전부 다 설정해놨고 주력주의 추세 매매가 아닌 이상은 변동이 크면 마지막 자락에서는 끊어내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80만원대 얼마나 차익 실현 잘했어요. 그게 끝이야? 또 재편입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맨 마지막 자락에는 손절도 하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이수페타시스 이수그룹주들 다들 방송 보면은 뭐 내가 추천했네 바닥 추천했네 그래 그 노란 톡방 가서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사요 그러면은 정신 나간 애들은 무조건 몰빵하라는 애들이 하나 있고 아니면은 아 이거 어떻게 사요 무조건 못 사요 하는 애들이 있고 우리는 18만원에 명확한 기준 잡아드렸잖아. 550만주에 18만주 1조를 넘겼습니다.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22만원에 매수세 내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편입이 설정에 대해 들어가고 있는데 쭉쭉쭉 올라가. 어떻게? 문자는 못 나가는 거지. 그 차이가 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 문나님 보세요. 공부하시는 거. 3개월 만에 본인 운영자산 그때 당시에 3억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3개월 만에 1억 수익 내시고 아마 올해도 그러셨을걸요. 많은 분들이 계좌 따블 이상일걸요. 왜? IT와 자동차가 뭐 그 두 가지 업종만 잡아놨어도 40-50% 60%까지 수익이고 2차 전지에서 뭐 어마어마하니까. 문나님도 지금 독립해서 혼자 잘하고 계시잖아요. 문나님은 딱 1년 배웠어. 1년. 어? 다 극대형주 아니에요? 다 극대형주에서 3억 계좌 가지고 1억 수익 내서 1억 2억 수익 내서 1억 빼고 그러니까 4개월 만인가에 70% 내신 거예요. 그리고 딱 1년 만에 독립하셨지. 같이 가실 이유가 없잖아. 저 캐릭터 봐. 저 어? 시건방춤 우리 그런 것처럼 수익이 나니까 행복하니까 캐릭터도 건방진 캐릭터 쓸 수 있지. LG노텍 차익 실현해서 제네시스 샀어요. 어? 키리우스님 아까 그 기준에 교육 후기 올려주신 거 이게 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1탄에서 5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있는 거 9시간짜리 교육을 5강 해놨다 그랬잖아요. 9시간짜리 교육을 9시간짜리 교육을 5강 그게 550만원 어? 45시간 지금도 쿠팡 위메프 팀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키리우스님이
교육을 다 받으시고 나서도 VOD 받아서 3번, 4번, 5번 이상을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하시고 나서 독립하신 거죠. 무한수익님 후기, 응? 공부하시는 저 스프링노트 저 정도 하셔야 돼. 저게 자신이 없으시면은 윤정두가 다 만들어 놓은 교재잖아요. 증권사 임직원 교육용. 그럼 윤정두가 아 하면 아, 어 하면 어, 매수 그럼 매수, 매도 그럼 매도. 윤정두가 매수해 놓고 가만히 있는데 왜 먼저 매도하냐고. 윤정두가 매수해 놓고 손절 안 합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뭐 조금만 감내하시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편입할 수 있습니다. 애경 케미칼 지금 시간에서 얼마냐고. 오늘 저점에서부터는 얼마? 20%. 어제 들어가서. 레이크 케미칼. 롤브 파파 선생님 강의 일정 너무너무 많으셔서 그렇게 바쁘신데도 그 와중에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조금씩 앞이 보이는 거예요. 어? 케빈 선생님 그냥 수익 내시는 게 아니고 청계산 힐링 선생님도 지금 독립하셨고 어? 그리고 여기 뭐 펜트하우스가 꿈입니다 하셨는데 3개월 만에 독립하신 분도 계시고 그 누구셨더라? 좀 이따 나올 것 같아요. 예. 호드람 선생님 이런 후기 부분들이 어, 하서부덕 선생님이 그러셨을 거야 아마. 어? 진득이 못 가져가고 주력주 같은 경우에 조금만 흔들리면 정리해서 뭐 5% 수익 내고 정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다.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 또 정점 찍은 애들 단기 변동성 매매 들어가는 에코프로는 더 이상 추세 매매로는 좀 힘겹다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누굴 가져가고 누굴 팔아야 될지 아는 기준이 됐다. 그렇게 해서 펜트하우스 구입하는 게 꿈입니다 하셨는데 결국은 펜트하우스 구입하시고 나중에 올게요 하셨는데 이제 안 오셨어. 응? 아니, 혼자 하셔도 되시겠죠. 수익이 저 정도 나실 정도로 기준이 되셨다면. 응?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는 내가 직접 배워서 진짜 응?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할 수 있겠죠. 우리 케빈 선생님도 저보다 두 살 어리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살? 젊으시죠. 케빈 선생님처럼 완벽하게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고 완벽하게 매매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독립하시면 되는 거고 아 독립하시려면 독립하시면 안 되는데 예? 커피 누가 사줘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우 지금 배워서 무슨 뭐 하버드 대학 갈 거 아니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아우 시키는 대로 할게 제발 좀 나 수익 내줘 그러면 시장이 박살나는 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 방어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처럼 시장이 못 가도 특정 업종군에서 2차전지에서 뭐 엄청난 그 강세를 표출해준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 종목군들이 일부 있다. 그러면 그 수익 범위를 잡아내드리는 게 윤정도의 역할인 거고 시장이 2600이면 어때 막말로. 아, 2600이면 어때 우리 계좌가 따블인데. 아니에요? 우리 계좌가 지금 따블이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도 자료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기준을 잡아주셨는데 응? 자 상한가 종목 종목 검색해서 나온 종목만 올려놓은 거예요. 종목 검색해서 저거 거짓말이면은 가만히 계시겠냐고 방 안에 계신 분들이 5월달 포트폴리오에 5월달 포트폴리오 응? 5월달 포트폴리오가 왜 3%야 확 그냥 막 그냥 혼내준다 응? 5월달 포트폴리오가 왜 3%야 인형반아 확 그냥 막 그냥 요거 HTS 유저 파일 안 받을 거예요? 오늘 어제 기준에 6%였고 오늘 기준에 어? 5%가 넘게 있는데 3%가 뭐야 인양반이 마케팅하는 척하고 막 회사를 그냥 어? 막 그냥 막 그냥 어? 혼나려고 어? 오늘 기준에 어떻게 됐어? 잠시만 볼게요. 제가 잘못 봤나? 아까 봤잖아 우리 그죠? 한 달에 지금 보름이 됐는데 3%면 안 되지. 어? 그러면 윤정도 혼나야지. 2조 원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장은 1%뿐이 못 올라왔지만 우리는 아, 저거 어디서 기준 잡아 저렇게 나와? 6% 5.25잖아. 아 5월 종가 기준 5월 포트에 5월 종가 기준 5월 종가 기준까지 그렇게 힘들게 계산해서 안 올려도 돼.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거라는 것 같아요. 5월 종가에 에? 5월 종가 기준으로 5월 달 포트 4월에 포트, 편입한 포트가 4월 말 종가 기준으로
편입한 5월 포트가 5월 종가 기준으로 3. 몇 프로 수익이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굳이 뭐 하려고 그렇게 8.6이잖아 지금까지 갖고 오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 수익을 플러스를 시키면 플러스를 시켜야지 하다못해 전달 거를 보여드리면서 2월 달 걸 보여드리면서 자 2차전지 날라간 이후의 흐름에서 매매를 한 군단에서도 63%의 수익입니다. 혹은 1월 달 올해 들어서의 수익이 겸손 떨어져서 30%입니다. 왜? 이거 차익 실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거 뭐 여기다가 누적시키고 어?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찌됐건 뭐 6월 달 포트의 기준에 어떤 포트든 다 매매를 한 번 다 안 해요. 넣어드리고 그대로 갖고 계셔도 이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 어? 여가생활 즐기시는 분들 전부 편안하게 시장 보셔라. 진짜 시장의 좋은 장에서는요. 개뿔이나 매매하는 사람 수익 안 나요. 윤정도 말 듣고 딱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이 직장인들이 수익이 대박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우리가 추세 매매로 가져갑니다. 그럼 그분들은 진짜 템프로, 아니 템프로가 아니라 템버거 10배? 마치 그런 수익을 내요. 근데 그냥 뭐 조금 매매한다고 했다가 딱 아무 데서는 막 팔아. 양봉인데 어? 목표주 것 같으니까 팔아요. 밖에 나가면 그 정신 나간 친구들 많잖아요. 어? 자 이거요 저 목표주가 12,000원 잡고 들어갈게요 해놓고 11,000원에 들어갔어. 12,000원 오면 그 저 목표주가 차익 실현합니다. 아니 11,000원에 들어간 종목이 12,000원 왔다는 거는 양봉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양봉이 나왔는데 왜 팔아 그거를. 양봉인데 거래가 적어서 판다? 거짓말쟁이. 양봉인데 거래가 적어서 조그마한 물량에도 꼬리 달고 내려오더라 그럼 파는 거야. 아니면 그 다음날 음봉이면 팔든가. 올라가는데 왜 팔아. 목표주가 계속 높이는 거지. 근데 막상 올라가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목표주가 왔으니까 그냥 일단 뭐 차익 실현하고 종목 많으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목표주가 도달되는 게 쉬워요? 양봉이잖아. 양봉인데 왜 파냐고. 응?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 분석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 배우고 계시면은 되겠냐고. 캔들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무거나 올려놓고 막 어? 아니 추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걸 W자형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그대로 믿는 거야. 아니 말도 안 돼. 바닥에서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조그만 캔들 하나 떴는데 망치형이래. 야 그래놓고 이제 막 올라간 거 아무거나 막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야 진짜네. 그러다 장조업은 이제 종목이 어느 걸 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럼 우리 선생님 대박이나 이래. 제대로 배우세요. 응? 그래서 우리 정회원님들도 교육 강의 아까 말씀드린 이 교육 강의가 어? 이 교육 강의가 9시간짜리 5개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22년도에 25개로 줄여놨어. 25시간으로. 진짜 이것만 보시면은요. 수익률 대 1등 할 수 있습니다. 농담해라. 어? 캔들 배우시고 이평선 배우시고 그리고 거래대금 배우시면. 근데 이것도 많다. 그러면 23년도 거 4시간짜리. 이거는 거래대금만. 이것만 배우셔도 시장 여러분들이 시황도 여러분들이 다 잡아내실 수 있고 그리고 수익률도 1등 하실 수 있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조금 전에 여러분들 선배분들 그 계좌 못 보셨어요? 응? 어마어마한 몇백 프로 수익 내시라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보여드렸잖아. 뭐 8% 이번 달에 뭐 5% 수익 난 그게 뭐 마케팅이나 돼? 저쪽은 막 가면은 막 개 잡주 보여주면서 뭐 어? 몇백 프로 수익 났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1주 이상짜리만 어? 1주 이상짜리만 보세요. 5월 이후 그것도 어? 5월 이후 1주 이상짜리만 5월 이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예? 그냥 안 들어갔다고 쳐. 그냥 안 들어갔다고 쳐. 어? 얘를 뭐 굳이 뭐 몇백 프로 수익 났다 안 할 테니까. 근데 얘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죠. 6월 포트에. 그리고 얘는 일주일 내내 지금 포트에는 없지만 얘는 일주일 내내 단기 매매 최대 비중 10%로 어? 16,000원에서부터 지금 얼마예요? 어? 시간에 결국은 더 들어 올리네. 조금이나마. 거래대금 시간에서 7이고.
그래, 안 그래요? 하이닉스, 응? 포스코 퓨처엠. 애경케미칼 오늘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그 지금. 자, 정회원님들도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회원님들도 일단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그뭐 수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수익이 중요하시죠? 그럼 딱한 가지만 서로가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하시자고요. 첫 번째, VIP방에 계신 분들도 VIP방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기보다는, 응? 어떻게 해요? VVIP방으로 오셔서 한달 하시더라도 거기서 수익 내서 연장을 하시든 1년을 끊으시든 일반적으로 지금 계신 분들이 3년, 5년, 그리고 십수년씩 계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냥 1년을 끊으시지 그거를 매달로 끊으시는 경우는 없죠. 한 분이 이렇게 매달로 끊으신 분이 계시긴 했었어요. 우린 좋지. 할인 안 되고 가니까. 결론적으로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그 주력주도 오버슈팅 나오고 변동성이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 변동성 확장될 때에 3%, 5%, 10%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VIP방에 일부러 뭐 늦게 보내드릴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문자를 만들고 있는데 벌써 변동이 나오고, 라이브 방송은 이미 매수든 매도든 이미 움직이고 있고, 뭐 하루 종일 매매를 여기서 접속하셔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나면은, VIP방에서도 종목 AS 좀 해주세요 하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또 해드리긴 할 거예요. 해드리긴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라이브 방송에 계시면서 실시간으로 답변 들으시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회사 다니셔요. 또 영업 그뭐 자영업을 하시든 법인을 운영하시든 아니면 뭐 여가를 즐기시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접속하실 수 있을 때 접속하셔서 이거 어떻게 해요? 애경케미칼 한 7, 8% 밀려버렸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죠. 어떻게 할 거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죠. 응? 그렇게 해서 시간에서 지금 7%. 와우. 거래대금 1위. 이런 수익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특히 주력주에서 자꾸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나 사기 싫어요 하시는데 왜 사셔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들으시고 편입하시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 좀 활용하시라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종목 검색기를 왜 활용을 안 하신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히 최근에 앞으로 장이 좋아지면 더더욱 그럽니다. 더더욱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장이 좋아지면은 자산 규모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냥 뭐한 방에 막 사. 심지어는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시장 같은 종목 몇십억을 한 번에 사버려요. 단타로. 본인은 그걸 모르시는 거야. 처음 주식을 해보셔서. 그 이제 주의를 드리고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했고 그나마 그때는 이제 뭐 거래대금이 시즌이 2조 3천억 뭐 2조 넘기는 그런 거래대금이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 그렇게 들어가시면 큰일 나요. 말 그대로 거래대금 최소 5천억 1조 이렇게 터질 때.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5천억 뭐그 이상 터질 때 개인적으로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몇억을 들어가시는 그런 상관없어요. 5천억 뭐 이상 막 터지고 할 때는. 근데 거래대금도 안 터지는데 거기다가 뭐 몇천만 원, 몇억 막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또 방안 전체적인 그 비중도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그거는 이제 거래대금이 일단 보장된 종목 위주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최근이죠. 최근에 강원에너지, 강원 뭐죠? 강원 뭐죠? 그 친구 같은 경우도 검색기 지금 최근에 계속 떴는데 1조 8천억짜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안 들여봤을 뿐이고 삼화알미늄, 삼화알미늄. 변동성 매매하기 좋았던 기준이죠. 천억 이상이니까 뭐 몇억까지 막 들어가실 수는 없어도 뭐 일정 범위 기준은 개별 매매에서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안에서 보면은 막 70%, 80%씩 특정 종목에 막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셔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금액이 엄청 크다라는 걸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에서는 그 금액이 뭐 제한적이더라도 예를 들면은 루닉 같은 경우 우리가 들어갔었고 또 오늘 기준은 명확하게 이제 꼬리에서 정리하자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에 오늘 거래대금 600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분이서 5억을 들어가 버리시면요. 5억 들어갔는데 수익 조금 났다고 차익실현했어. 그럼 10억이죠. 그런 분들이 대여섯 분 되시면은 그게 몇백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라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알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 위주로 그건 최소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고 또 어디서 비이성적인 종목군들 뭐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검색기에도 사실 나왔어요. 근데 1조 미만은 우리는 안 보니까 최근 기준에서는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검색기에 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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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뭐 가 지 혼자 근데 시가총액이 작잖아요. 그래 주의하십시오. 그럼 뭐 2천억 터지니까 개별 매매 가능합니다. 코딱지만큼. 그리고 지금 장에는 1조 미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서 한 방에 이렇게 플러스 27%에서 하한가까지. 근데 여기다가 몇 억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방안 전체를 따져서라도 안 되지. 근데 방송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청자분들이 1,000명만 본다고 해도 1,000명에서 1,000만 원씩 들어가면 100억이잖아요. 근데 뭐 한국경제TV든 MTN이든 이 정신나간 애들이 나와서 아 백광산업 끝내주고요. 이거 대박나셨죠. 우린 여기서 다 매집했고. 어디서 매집을 해. 거래대금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변동성 매매를 하시더라도 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더라도 종목 검색기 활용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목 검색기. 그렇게 해서 검색기에서 매매사인 나오는 종목 위주로. 그럼 두 가지면 됐죠. 그렇게 해서 VVIP로 오시고 종목 검색기 활용하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자주 물어보셔서 대처하시고 수익 내시고 아 뭔 말을 못해. 말만 하면 다 수익 계좌가 나와 이렇게. 저한테 주신 거 맞나요? 아닌데 내 거 아닌 거 같은데 난 바닐라 아닌데 콜드브루인데 아 두 개를 주셨나? 아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줬으면 내가 질투하는데 콜드브루면 제 거 할 것 같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선물한 가기 아싸. 토요일날 박성재 TV에서 토요일날 나 의자 이거 받아야 되는데 몇 잔 더 먹으면 의자 받을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응? 그렇게 해서 이런 수익 좀 제발 가져가세요. 이런 수익 좀. 그러니까 이 수익이 남의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색기에서 튀어나와주고 삼알미늄 오늘도 검색기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삼알미늄 원고 마무리 됐다 해도 삼알미늄 좀 가지고 나갑시다. 오늘 그 원고가 좀 마무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왜냐면 우리 그 케빈 선생님께서 수익 계좌도 올려주셨는데 차익 실현 하신 건가요? 예, 하여간에 종목 검색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삼알미늄 오늘 기준에서도 변동성이 얼마까지 확대가 됐죠? 삼알미늄이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제가 캡처한 거의 기준이에요. 제가 캡처한 거의 기준에서 8%인가 12%인가 그게 이제 만약에 그 미리 보신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잡으실 수 있었겠죠. 어우 12%네. 불기둥 AI V1000. 근데 요게 이미 오늘 말고 요날부터 계속 떴겠죠. 요날부터. 6월 12일, 13일 아마 3알미니 떴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준은 22%까지 올라왔네요. 12%. 9시 22분에 12%였고 22%까지 갔고 차트에서 보면은 22%가 어디서 올라간 거예요? 2시네. 2시에도 올라갔었네. 그죠? 아닌가? 9시 22분이니까 여기네. 그죠? 여기서 빵 칠 때 12%에 떴고 여기 찍고 차익 실현 기준 잡히고 그리고 아까 그걸 한번 볼까요? 172회에 뭘 볼 거냐면은 삼알미늄이 분명히 10일 이후에 그 종목 검색기 그 기준에서 떠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니까 거래가 터져 있는 기준이면은 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8일, 13일, 3할 메뉴. 요 밑에 있죠. 얼마였어요? 11만 2천 원에. 13일 날 11만 2천 원에 떴고 오늘 고점이 13만 원대, 14만 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그 전날은 이날은 안 떴나? 여기 떴네. 10만 700원에 떴네. 그럼 뭐 10일부터 월요일부터 떴네. 원고에 좀 넣읍시다. 월요일부터 3할 메뉴. 윤 정도는 안 드리지만 그러니까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개별적으로. 윤 정도는 3할 메뉴 안 드렸는데 12일에 월요일에 10만 원에 떴잖아요. 월요일에 10만 원에 뜨고 결론은 월요일에 10만 원에 뜨고 12일에 10만 원에 뜨고 거래 딱 터질 때 딱 알아서 딱 떴네. 여기서 10만 원에 뜨고 11만 원까지 가고 10% 꺾여서 뭐 차익실은 또 하시고 또 갭상승은 또 뭐 차익실은 어쩌고저쩌고 결론은요 10만 원에 떠서 고점이 14만 원 40% 수익인데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물량까지 해서 종목 검색기보다 나으시네 그러면 그죠? 케빈 선생님께서는 그 이상의 수익 범위로 존경합니다. 63% 와우. 아시겠죠? 마무리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예, 선착순 마감되기 전에.